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기를 품고 소금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었죠. 자, 이제 가마에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소금이 완성되었는데요. 아직도 엄청 뜨거운데요? 그렇죠. 네. 이걸 빼내가지고 이 차에 냉각을 시켜야 돼요. 무려 30시간의 고행 끝에 만들어지는 황토소금. 예전엔 소금을 그냥 먹지 왜 그리 공을 들이냐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는데요. 구운 소금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아주 잘 구워졌어요. 입자가 가늘고 부드러워요. 소금을 고온에 구우면 수분은 날아가고 거친 알갱이 입자들이 바스러져 부드러운 황토소금이 탄생합니다. 올해에는 잦은 비로 인해 소금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이젠 소금 하나를 먹을 때도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 상태 씨는 신한 천일염을 공수해서 소금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연구했죠. 건강한 소금의 진가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매출로도 이어졌는데요. 최근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상태 씨가 만든 건강한 소금을 찾는 손님들도 늘고 있답니다.